안녕하십니까, 석간TV입니다. 오늘 저녁 경주 석탈의 탈의왕릉 옆으로 나는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좋아진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첫 번째로 꼽자면 만성피로가 사라진 것, 정말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저녁이 되면 녹초가 보통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두 번째로는 지방간이 호전됐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옛날에 술을 마셨지 성인이 되어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세랍니다. 스트레스와 음식과 환경과 이런 여러가지 불규칙한 식생활, 또 생활습관 때문에, 또 근무 스케줄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근무를 하다가 또 낮에 볼 일이 생기면 잠을 안 자고 또 행사를 다니고 또 일을 보고 이러다가 또 야간 들어가고 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아, 스트레스가 또 그리고 수면 부족이 또 그러면서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약간 있으니까 피로도 자주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격렬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절하면서 지금은 야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쭉 나왔는데요. 몇 년 전에 맨발 걷기를 딱 접하고 나서 약 1년 후에 지방간이 어떻게 바뀔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기 검진하던 병원에 가서 일부러 초음파를 했습니다. 그래도 담당 선생님에게 좀 어떻습니까? 1년 전과 비교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처음에 중 정도였다면 중하로 지방간이 제거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원인, 제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영양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생활 습관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닌데 딱 한 가지 맨발 걷기를 시작한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이게 피로가 줄어든다, 이거는 간이 살아난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지방간이 또 이 만성 피로가 되는 원인인데 그것이 호전이 됐구나 해서 그 이후로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간이 좀 좋지 않은 분들, 대부분 생활 습관이,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간도 처리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스트레스나 또 폭식, 알코올, 또 이런 불규칙한 생활, 수면 사이클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지방간에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다리에 쥐가 나거나 막 이렇게 뻣뻣해지는 그런 증상, 자세가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하거나 자세가 불안정하게 버티고 서 있을 때나 이럴 때 다리에 쥐가 쫙 나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발목을 접지르거나 삐는 경우가 맨발 걷기 하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당연하죠. 발바닥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발목 인대나 근육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탱하는 힘이 좋아지죠. 균형 감각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안전한 땅에 사기만 하면 특히 노년기에 접었은 분들에게 낙상 위험, 이런 위험을 줄이는데 이제 발바닥에 땅을 짚는 접지라고 하거든요. 탁 접지,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이렇게 탁탁 원숭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접지력이 좋아진다. 어싱하고는 다릅니다. 발바닥이 땅을 움켜쥐듯이
균형을 잡고 그 접지력이 좋아진다. 그게 네 번째 효과였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또 정전기가 사라진 것 같아요. 보통 차에 손을 대면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건조한 날씨에. 지금은 거의 그런 증상이, 물론 환경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 그래서 건조한 날씨와 상관없이 이제 의식의 효과 중에 정전기도 배출 효과가 있거든요. 의식 효과 중에. 그래서 아,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숙면입니다. 숙면. 불면증인데요. 어떤 분은 첫날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불면증이 있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발걷기를 하고 나면 운동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혈액순환이 또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더 깊은 꿀잠을 자게 된다고 할까요? 또 그런 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만성 통증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깨가 막 묵직하거나 이런 증상, 허리가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 이 어깨 뭉칭이나 오십견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걷기 며칠 후부터요. 이게 맨발 걷기의 스프링 효과, 발바닥 아치 효과 중에 이 아치가 스프링 효과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중에 우리 몸의 근골격계가 부들부들하게 된답니다. 장기까지. 그래서 유기적으로 발목 관절이 움직이면서 또 종아리, 장딴지, 그리고 무릎, 허리, 척추, 경추까지 쫙 전부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절로. 그래서 발 근육이 강화되고 발 인대가 강화되면 나무는 뿌리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뿌리가 썩어버리면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그것은 곧 죽은 나무라고 합니다. 당장에 꽃을 피워도 뿌리가 잘린 꽃이 된 꽃은 죽은 꽃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발이 튼튼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운동할 수 있죠. 발이 튼튼하면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서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많이 걸었어야 되는 이유가 뿌리처럼, 뿌리가 약해지면 큰 나무가 툭 쓰러지는 것처럼 지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바로 발부터 챙기시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이 자연 속에 머리로 생각하던 복잡한 생각들이 이 발 밑에 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온기가 찬기, 냉기와 온기, 따뜻함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몸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이 뇌로 다 전달이 되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작은 것에 집착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새소리와 나무 잎 색깔, 수시로 변하는 나무 둥치의 색깔,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풍경, 햇살,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나 매미 소리, 이런 소리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정신에 굉장히 좋습니다. 심신을 릴렉스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바로 이 스터키 숲속 맨발 걷기입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아주 멋진 공원 맨발 걷기. 제가 주로 이 산길 맨발 걷기와 황성공원 맨발 걷기나 석탈의 왕릉 위에 산길 맨발 걷기, 소금강산 지구 굴불사지 탐방로, 백률사 로 올라가는 탐방로,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수도산 김유신 묘가 있는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수도산 그쪽으로 올라가는 산길, 어느 것 하나 특히 산길은 딱딱할 것 같지만 부드럽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복닥복닥한 흙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지에서 조금 숙달되면
평지에서는 그냥 상하운동, 직립보행이니까 충격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지만 산길은 다이나믹합니다. 다리를 올리기도 하고 경사면도 오르고 내리막도 오르고 하면서 골고루 몸의 근골격계가 부들부들해지게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만 특히 조심하시면 산길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효과가 있지만 맨발걷기 효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